헌법 2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이제 다 구분하시죠? 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죠. 그럼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취지를 한번 볼게요. 이 권리는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 일단 가뒀는데, 가둬놓고 다시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죄 사안이었거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 사안이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과실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취지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형사보상은 과실 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형사보상 청구권자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 이렇게 취지를 그대로 길게, 지문 길게 해서 이렇게 시험에 낸 거예요. 연역, 중요하죠? 형사 피고인은 제헌헌법이래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형사 피의자, 아까 뭐라 했어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단계라고 했죠?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신설됐다라는 거. 그래서 형사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 나누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문을 확인할 때도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형사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 일단 구금되었을 것,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 이게 요건인 거예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의 하나므로 불구속이었던 자는, 구금된 게 아니잖아, 불구속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하는데,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으로서의 구금을 포함한다. 형 집행으로서의 구금. 그래서 미결구금은 뭐예요? 판결 선고 전 구금이라고 하는데,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제 구금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이라고 한다. 미결 구금의 목적이 뭐겠어요? 증거 인멸을 방지하거나 범인 도피 예방을 통하여 소송 절차의 진행을 확보하고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시행될 형벌 집행을 담.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에 의해서 이렇게 구금하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구금을 미결 구금인 거죠. 판결 선고 전에 이제 구금하는 거. 그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 그래서 당해 절차뿐만 아니라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절차,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형사 피고인 말고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 일단 구금되었을 것.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것.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중에서 모든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세 가지. 혐의 없음, 죄가 안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그래서 기소 중지 처분이나 기소 유예 처분,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냐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소 취소나 공소시효 완성되는 보호 등이 제외되는데, 선생님 그럼 혐의 없음, 죄가 안된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기소 유예 잘 모르겠어요. 볼까요? 불기소 처분 외에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뭐냐면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그러면 각각 볼까요? 혐의 없으면 범죄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다음에 죄가 안 돼.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들이 좀잘 안다고 있을 텐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뭐 예를 들어 칼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할때 피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죄가 안 돼요. 위법성이 조각돼 정당방위로서. 그다음에 책임 조각사유 는 뭐냐면,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그 14세 미만인 자, 그런 애들의 행위는, 그러니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다음에 공소권 없음, 피의 사건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와 같이 소송 조건이 결연한 경우에 하는 결정. 자,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사 피의자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자, 요런 거하고 좀 결이 달라. 같은 불기소 처분인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소 중지 처분하고 기소 유예 처분. 요거하고 어떻게 결이 다른 걸 한번 보세요. 먼저 기소 유예. 범죄 혐의는 일단 인정이 돼. 그렇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정황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느냐는 점. 그래, 네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에 너의 어떤 정상을 참작해서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가, 고령의 뭐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 어떤 선행들을 많이 해서 뭐 표창장을 뭐그 많이 받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초범인정 뭐 이런 걸 참작해서 네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기소를 하지 않겠다. 요렇게. 요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결이. 마찬가지, 기소 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어디 있는지 몰라. 해외로 출국을 했는지 어디 그 숨어버려가지고 소재 불명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소재 불명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거. 이런 건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기소 유예하고 기소 중지는 그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 사유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까 혐의 없음, 죄가 안된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기소 중지 처분이나 기소 유예 처분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자,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난 거예요. 자, 이렇게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